아침에 이불부터 정리해야 돼. 제가 이제 늘 하는 아침 루틴이 있어요. 저렇게 침대 밑에다가 저 스트레칭 하는 걸 간단한 걸 나갔고 자고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하지 않고 바로 밑에서 저렇게 예,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해요. 밤새 동안 우리가 굳잖아요, 관절이. 그러니까. 나이 들면 더 굳거든요. 야, 스트레칭 도움 많이 되겠네요. 네, 근육까지 풀어줘서 아침에 네. 꼭 하고 있어요. 아, 엄마도 물 한 잔 마시고. 누님이 이게 암을 극복하셨으니까 물도 왠지 모르게 특별한 물을 마실 것 같아요. 음양탕이라고 그래서 더운 물을 찬물에 섞는 거예요. 네, 아침마다 그래서 속을 깨우고 있죠. 김효진 씨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바로 물을 드시는데요. 네. 자,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노폐물이나 이 중금속 등의 이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데 이 물이 관여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암을 유발시키는 염증 관리를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잘 많이 드셨으면 합니다. 네.